점령전은 이제 팀 소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이번 팀. 자, 운영 자일리톨 팀입니다. 팀 소개. 사연을 한번 볼까요? 사연. 자. 안녕하세요. 점령클 해골입니다. 저를 비롯한 저희 크론들이 대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펜을 쥐고 답을 써야 할 판에 핸드폰을 쥐고 글을 쓰고 있네요.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? 네.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운영자분들과 게임 한 판 하고 대학 가고 싶네요. 사실 대학교를 가시려면 저희랑 일단 경기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뭔가 저희한테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자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죠. 네,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대학교 가고 싶으시면 정말 저는 이제 물론 좀비고 PD로서는 좀비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유저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접고 공부에 매진하셔야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. 아무튼 그래도 어쨌거나 뭐 수능 준비를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실 텐데 이렇게 주말에 또 저희 이런 이벤트 참가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면 또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점령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멤버는 어썸피스 팀에서는 에셀님, 어썸링님, 그것입니다님, 농말차님 이렇게 네 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경기 시작됩니다. 자, 일단은 역할군을 선택을 하고 있죠. 자, 일단은 어썸피스 팀은 스매셔, 파이어맨, 그 다음에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나네요. 저 물병 스매 아니 네, 러너? 제가 갑자기 네, 저 너무 당황했네요. 지금 역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희원이 역할군. 네. 네. 스프린터. 죄송합니다. 스프린터로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일단은 블루 팀이 지금 점령을 한 상황에서 레드 팀 아예 입구를 완전 틀어막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제 에셀님하고 어썸링님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. 파맨으로 뚫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서로 가스를 내뿜고 있는 상황. 저쪽에는 이제 우태님이 이제 파이어맨을 맡으셨고요. 또 이제 어썸비스 팀은 전원 전멸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방어 진영을 뚫는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에셀님이 좀 혼자 다가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런 경우에는 4명이 함께 몰려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들어가서 이득을 볼 게 없습니다. 지금 에셀님 같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먼저 다행히 이 잘려서 이제 에셀님이 먼저 한 분을 처리를 했고요. 다음에 두 분, 네, 그것입니다님과 어썸링님이 지금 뚫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. 지금 맵이 사실 이 맵이 통로가 상당히 좁습니다. 그래서 근접전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. 뚫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.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점령 퍼센테이지가 어썸피스는 단 한 번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유저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점령을 해서 지금 퍼펙트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93% 지금 제가 보니까 가망이 없거든요. 경기 끝날 것 같거든요. 아, 네. 경기 끝나면서 0-100으로 어썸피스 팀이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. 아, 부끄럽네요. 여러분,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보셨나요? 지금 어썸피스 팀이 점령 지역을 밟아보지를 못했거든요. 네, 심지어 요번 이제 최근에 이제 점령전 업데이트 개편 담당이 에셀님이셨는데 밸런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딱 점령전 에셀님 나가시면서 작전도 막 짜시고 하시길래 와, 사실 경도는 오히려 희망이 없다. 경도는 사실 대부분 질 것 같은데 점령전은 의외로 잘하지 않을까? 이런 기대를 제가 막 했거든요. 근데 보란듯이 0-100으로 어썸피스 팀이 패배했습니다. 영자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